그래서 언제 백신을 좀 맞을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 궁금한 건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는 건가? 그렇죠. 내가. 네. 그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사용 승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빠르면 뭐 일부 계층이죠. 뭐 이제 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접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유럽의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미국 제약회사들은 유럽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빠르면 이번 달부터도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집단들, 뭐 의료진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 좀 위험성이 있는 분들 먼저 접종하겠다라는 계획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 다 따져봤을 때 내년 하반기쯤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될 것이다라는 네. 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일단 우리 당국이 이제 선 구매하는 백신들 지금 3천만 명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거기에서 또 1천만 명분은 네. 좀 더 먼저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겠다에서 이제 좀 지급한 것들 지금 일부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1천만 명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구매 계약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네. 1천만 명분은 이미 진행이 된 거고 네. 그 이후에 3천만 명분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9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 인구의 85%인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다섯 네. 개 제약회사 모두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뭐 모더나,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 다양한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올해 12월 말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또 소외감이 드는데 근데 제가 아이 키우는 엄마들 보니까 사실은 독감 주사 맞을 때도 말이 많아서 사실은 남들이 맞는 거 보고 맞겠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맞겠다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분들은 우리도 빨리 맞자라 하는데 대부분 제주에 있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좀 남들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스크 방역이 잘 돼 있지 네. 않냐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사실 방역 당국의 설명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어떤 국가나 미국보다는 네. 훨씬 지금 확진자 수도 적고 전파되는 수도 좀 적기 때문에 그곳에서 먼저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 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면 그때 좀 그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방역당국에서 초창기부터 계속 해왔던 말입니다. 네. 안전성이 우선이다. 네. 근데 코로나19 백신, 그거 누가 먼저 맞게 될까요?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의료인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의료인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고위험군들이 되겠죠. 감염 사망률이 높은 고연령자들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20% 정도 만약에 백신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먼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에게 먼저 좀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어떤 취약계층들에게 먼저 접종의 기회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이게 계급이 돼도 못 맞는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요. 지금 뭐 그 백신 가지고 뭐 몇 상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안전성이 가장 확보되는 마지막 그러니까 다음이면 이제 백신이 시장에 나오는 어떤 타이밍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접종해서 안전하면 모든 세대가 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좀 급하게 긴급 승인돼서 나오는 백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는 18세 미만의 이제 젊은 분들, 어린 분들은 좀 접종을 맞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사용 승인이 마지막까지 다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확보가 되면 이 모든 세대가 다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